자, 9시 5분입니다. 9시 5분, 1월 31일. 오늘 이제 월봉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간 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봉이 이제 형성되는 날이 됩니다. 일단 시장 상황 간단하게 점검해 드리면, 미국 쪽의 흐름이 반등으로 나왔어요. 유럽은 약세인데 미국은 반등이다. 미국 쪽이 유럽보다 늦게 끝나죠. 유럽이 먼저 끝납니다. 먼저 끝나면서 이제 미국이 돌리는 걸못 봤기 때문에 유럽 쪽은 약세로 끝났는데 오히려 잘 됐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야간에는 유럽 쪽이 아무래도 반등 기조가 나오겠죠. 아쉬운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좀 해줬는데 빨간불은 아니고 망치형 정도의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증시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뭐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윗골이 나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봉 월봉 보실 때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은 전혀 없어요. 하물며 2018년도에 형성이 됐었던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중국에서 무슨 뭐 좀비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테마가 형성되면 테마 주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가고 실적의 개선폭이 나온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내동매매, 그리고 투매 동참, 그런 것은 할 이유조차도 없다는 거죠.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야간 선물이 보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개당 추정하면 한 10포인트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거지 추세가 아주 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오늘의 시장의 흐름에서는, 아, 그나마 숨쉴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 아,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하니까, 뭐 중국 관련된 그런 내용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 WHO에서 문제거리로 부각을 시켰지만은, 그것도 뭐 문제거리로 부각을 시켰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IMF 쪽은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경제 영향 수치화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가기보다는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을 놓고 봐야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하게 개선될 수 있을까?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 개당초 상황에서 단기적인 공략을 단행하겠다. 꼭 테마주의 변동성을 놓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분들, 그나마도 뭐 수치 기준에서 크게 오른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종목분들, 뭐 웰크론이라든가 메디앙스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고 있죠. 그럼 뭐 쳐다도 안 본다 그러세요? 기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할지라도 쳐다도 안 본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웰크롬, 메디안스 이런 쪽은 거래량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아들였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쫓아잡을 수 없게끔 거래량 자체를 높게 잡아들였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위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텔신라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사실은 선물을 드리는 거죠. 네? 정회원님들이 보시면은, 이걸 왜 이걸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주지라고 속상해하실 정도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고 그쪽에서 수익을 내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준 거래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고 대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 뭐 전일 야간 방송 때 충분히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빅사이즈 사오래니까. 빅사이즈 사오래니까. 왜 그랬어? 빅사이즈로 내가 두개 사오라고 했잖아. 방 2개 남았어요. 다시 사면 빅사이즈로 두 개.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빅사이즈로 두 개. 자, 그렇게 해서 할 얘기 까먹어버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래도 되지 뭐. 자,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쪽에 눈치 가져가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 쪽, 호텔신라 쪽 전부 기준거래량을 놓고 보세요. 기준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면
따라붙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기준거래량은 이제 일정 범위 수반이 됐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7,800원 또 혹은 고가 58,000원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완벽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의 종목군들도 기준거래량 설정 여부, 그 다음에 양봉. 예? 그래서 호텔신라도 지금 기준거래량이 못 미쳐요. 9시 10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래량이 더 터지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요 기준거래량이 여기 1000만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주를 바꾸셔야 돼요. 2000만주로 바꾸시고 카카오톡 게시판에는 바꿔드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하는 쪽들은 기준거래량을 좀 낮게 잡아드렸어요. 일단은 미코 같은 경우에도 기준거래량을 1500만주로 좀 낮게 잡아드린 겁니다. 1500만주로 낮게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300만주의 거래량이죠. 그러면 기준거래량 1500만주 잡아드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터져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거래량 부분을, 기준 거래량 부분을 낮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기준점에서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안 맞고 미코가 지금 기준 거래량에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수반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앙스는 거래량 수반되어 있지만 은봉, 마찬가지로 웰크론도 거래량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수반되어 있지만 은봉, 한성네오텍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수반되어 있고 일단은 도지, 예, 도지 형상에서의 흐름. 다만 이제 투자주의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고려제약도 기준거래량 못 미칩니다. 센트럴노텍이 기준거래량 지금 안 고쳐놔서 기준거래량이 실린 것처럼 보이시는데 센트럴노텍의 거래량을 800만주로 설정을 해놨어요. 카톡방에는 변동되어 있는 거래량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놓고 보십시오. 나머지 이제 뭐 화천기계 이런 쪽도 양봉입니다만 기준거래량이 못 미치고 오공도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고 또 승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만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기준거래량 만족시키고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 쪽은 다소 제한적이에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놓고 보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한성네오텍도 8000만주의 기준거래량을 설정해 놨어요. 그 기준에서의 지금 850만주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분 제가 지금 바로 바꿔놓을게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흐름 놓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은봉 떨어진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은봉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캔들 기준에서는 전서구형이라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강도가 있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웰크론, 뭐 오공 이런 쪽은 전부 윗골이 지금 달려있거나 은봉의 기준, 또 미코도 지금 시초가 공방, 그리고 윗골이 달려있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서 대처하시고, 한성네오텍도 지금 시초가 공방이긴 한데 거래량이 조금 더 강도 있게 실려있죠. 여기서 밀리면 거래량 둔화됩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조금 지나면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확대되는 부분 그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을 400만주 정도 설정을 해서 잡아드렸죠. 300만주, 400만주 좋습니다. 이 정도의 그 거래량 기준에서는 그러면 우리 산업을 오히려 오늘 조금 더 놓고 보실 수 있는 쪽으로 최상위로 올려놔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산업, 그리고 나머지 미코, 뭐 한성네오텍, 코스모화, 그리고 장중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체험 날짜 마지막 날짜예요. 체험 날짜 마지막 날짜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후에 뭐 주말까지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할인 행사가 없으니까 결제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결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아직 그 팝업창을 못 바꿔놨는데 일단 팝업창 바뀔 거예요. 바뀔 거니까 바뀐 그 개월수 가격으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4개월로 줄어들어요. 어제까지 기준에서 5개월 기준이었고. 자, 음성 파일, 영상 파일 올려드리고 주력주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